둘, 셋, 먹카! 오늘 먹어볼 음식은 엽떡과 핫도그 허니콤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드디어 엽떡을 먹는구만. 아, 애들은 이걸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냥. 근데 아빠는 맵니인이라 그래? 맵니니? 맵찌리. 맵찌리? 맵니니는 아 요즘 뭐 어린이 이거 붙여가지고 오 대박. 지리는 뭐야? 왜 맵찌리야? 몰라 맵찌리? 몰라? 나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었었는데 좀 죽 어 1단계지 1단계 응 제일 안 매운 걸로 시켰어 나는 나도 못 먹어 매운 거 아빠는 아빠 진짜 매운 거 못 먹어 한번 먹어보자 근데 이 착한 맛인가 순한 맛을 먹을 주한이 먹어볼래 이거? 중국 당면 추가 오빠 근데 선풍기가 너무 눈이 맵다 와 이거 치즈가 대박이다 이건 많이 안 먹네 그치? 맛있어 옛날에 나는 그 엽기 떡볶이를 처음 먹은 게 당신이랑 그 중앙 시장에서 그 2층 이거 내려줘 기억나? 그랬나? 거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다시는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먹어 떡볶이랑 치즈랑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어떤 대로 시켰었는데 그때? 원래 오리지널이었는지 아 오리지널 조금 순한 2단계였나? 2단계 이거 이렇게 하니깐요 명랑 핫도그랑 찍어 먹는 것도 진짜 맛있잖아 그치? 이걸로 국물 먹을래? 엄마 응? 엄마? 2단계가 일반 떡볶이보다 더 매워? 야 이것도 일반 떡볶이보다 매운데 1단계도 아빠? 아 그래? 응 좀 낮은 그래서 덜지 이건 여기다 먹어야겠다 너무 높아 엄마 응? 엽떡 제일 매운 맛이 불닭볶음면의 10배가 매워 맛있어? 응? 엄마도 안 먹어봐서 제일 매운 건 엄마 몰라 엄마는 오리지널도 매워서 못 먹어 근데 매운 거는 안 먹는 게 좋아 불닭볶음면보다는 더 맵지 응? 몰라? 맵겠지 자 한번 이제 허니콤보를 아빠 내가 봤거든?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이 별로 안 맵나 봐 아빠는 저 또 뭐 먹는데? 진짜 불닭볶음면 살짝 내성이 생겼어 처음에는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막 이게 음식인가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진짜? 근데 좀 먹으니까 맛있더라 하나 안 맵는데? 안 맵다고? 잡아줄까? 허니콤보와 엽떡이 꿀조합인 이유가 있었어 그래? 먹어볼까? 이렇게 국물에 찍어가지고 와 이건 매운 거 이건 달달한 거잖아 매콤 달달 맛있어? 수현이 떡볶이를 잘 먹네 근데 떡볶이가 없고 지금 오뎅만 잔뜩 있네 그러게 반반으로 시켰는데 뭐반? 오뎅반 떡볶이반? 중국당면 중국당면도 시켰는데? 많이 시켰지 그냥 하나 추가했어 응? 원래 이렇게 핫도그도 같이 먹어? 이렇게 명랑 핫도그랑 엽기 떡볶이 나 좀 많이 준다 나도 한번 이거 중국 당면 이렇게 많이 시켜 한번 먹어보고 싶어 다 같이 먹는 거잖아 이거 떡 맛있다 떡이 맛있는데 떡이 없어 이거. 응? 그냥 여기 떡볶이를 시켰어야 됐나?
거기에 메뉴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 엽기 떡볶이, 엽기 오뎅, 엽기 반반 이렇게. 그때 이제 잘못 시켜서 좀 넣어줘. 아마 치즈. 그때 이제 엄청 매워서. 진짜 없어. 여기. 오 잠깐만. 가져가. 그때 막 엄청 매워했어 좀. 언제? 근데 지금 진짜 먹으니까.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그렇지 맛있지. 허니콤보랑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 서한이도 같이 먹어봐 치킨이랑. 맛있어. 아 진짜 엽기 떡국이 엄청 오랜만이다, 그렇지? 왜 서한아? 맛있어? 중국 땅은 여기 밀려가 이렇게 들지 말아서 먹으니까 맛있어. 사장님이 엽기 떡볶이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직접 촬영을 했어. 처음 먹어보는 거야? 처음에 먹어본 적 있는데 오래됐어. 근데 그때 난이도를 잘못 정했나 봐. 왜? 그때 매웠어? 엄청 매워가지고. 아마 그때 이거 다음 거가 순한 맛이야. 착한 맛, 순한 맛 이렇게 했나? 근데 그게 난 당연히 순한 맛도 순한 줄 알고 시켰는데 엄청 매웠어. 그지? 매워가지고 못 먹겠더라. 나 옛날에 떡볶이 먹을 때 진짜 매웠거든? 어? 지금은 하나도 안 매워. 그래? 우리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그래? 근데 엄마도 안 먹는 사이에 먹고 싶지 않았어? 응. 아 그래? 그럼 먹어. 먹고 싶지. 오 잠깐만. 셋이 이렇게 먹는 게 없지. 서한아 형처럼 먹어. 형처럼 깨끗하게. 역시 아 근데 오늘따라 더 맛있다. 아, 그래? 나 좀 배고팠어. 나도. 어 둘이 무서운데 기세가.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엽떡은 진짜 맛있긴 하다. 배고파서 그런가? 우리가 한동안 배떡 먹었잖아, 그치? 난 로제 떡볶이 이런 건 싫잖아. 난 좋아. 떡볶이 같아야지. 오빠는 크림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거야. 맞아,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지? 우리 엽떡 진짜 맛있다. 응, 여기서 밥 먹으면 엄청 맛있다. 떡볶이 국물에? 이거 주먹밥도 먹어봐.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토핑 핫도그. 엄마? 우리는 왜 조회수가 안 올리는지 내가 다 알아. 왜? 우리는 네 명에서 하잖아. 일반 사람들은 한 명에서 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가족 먹방이니까 편하게 찍는 거지. 야, 아까 여기서 먹으니까 오늘 먹방 보면서 먹는 거 같다. 너희 셋이. 먹밥을 이렇게. 하나 형처럼 먹어봐. 중화밥도. 나 이거 말아서. 그냥 나도 엄마한테 같이 먹으니까 별로 맛이 없어. 왜? 몰라. 너 꾸꾸러들아. 맛있게 잘 먹다가 그냥 맛없다고 그러지? 왜 선이가 뭐라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같이 먹으면 별로 맛없다고. 어, 따로 먹어. 천천히 많이 먹어. 응, 진짜. 먹어. 가져가. 아, 벌써 배부르다. 아, 오뎅 진짜? 이 떡볶이랑 중국밥. 나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누나! 나도. 누나? 너무 맛있다. 응? 되게 오랜만에 이런 음식을. 응. 떡이 근데 왜 이렇게 커? 응? 그래? 근데 크고 쫄깃쫄깃해서 맛있지 않아? 전에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먹방 찍을 때만 이렇게 잘 먹는 줄 알아. 평상시에도 잘 먹는데. 어? 평상시에 더 잘 먹는데. 아니 근데 평상시에 먹방을 찍으면 되잖아. 어, 딱 적당히 맵고 좋다. 유튜브에 맵떡이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나와 많이? 이 조합, 이 조합. 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핫도그는 좀 이상하다. 왜? 설탕 있어서 그래. 난 너무 맛있는데. 그래? 여기에다가 나는 중국 당면이 아니고 이 양배추를 얹어가지고. 먹어봐야지. 이거 2인분이야? 이거 몰라. 그냥 이렇게 하나 팔아. 14,000원. 근데 중국 당면을 추가해서 16,500원. 가지가. 학교도 갔다 왔어? 응. 오늘도 먹고 운동 나가나? 응. 운동 나가셔야 하나? 응. 먹자마자 나갔다가 와서 집에서 바로 숙제하고 자면 되겠다. 그래? 영화 숙제? 그래도 내일 벌써 금요일이다, 그네. 되게 시간이 빨리. 엄마 뭐하고 내일 모레 뭐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야. 내일 모레 이제 쉬는 날이지. 아. 몇 시간 전에 쉬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지. 오빠 나. 풀피스 먹고 싶어. 아, 어, 줄게. 나도 사진 엽떡하고 풀피스지. 나도. 아니, 그 좀 남기고 나랑 소환이 깨끗이만 해줘. 됐어. 같이 먹어볼게? 아, 이거 종이 땀난다, 이거 좀 닦아줘. 오우. 뜨겁고 매워서 그런가? 아니, 근데 여기. 소실에서 맵진 않아. 그래, 맵진 않다. 아, 뜨거워서 그래, 그러면? 순한 맛이랑 착한 맛, 그 한 단계 차이가 이렇게 크면 도대체 마지막 가장 매운 맛은 얼마나 매운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주한이 매운 거 먹으면 좀... 땀 흘리는 거 나랑 닮았어. 오빠도 그러잖아. 이제 오빠는 날개를 먹어야. 아, 그러고 이런 보니까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기독되는데라고. 아니야 더러워. 응? 뭘? 이거 엄청 깨끗이 먹는 발굴쇼. 자 이걸 한 입이야. 이거 있지. 현이도 먹고서 리액션 한번 해줘. 맛있는 표정. 근데 근데 엽떡에 허니콤보도 달달한 치킨이고 핫도그도 달달하잖아. 이게 조합이 좋네. 근데 좀 물린. 응? 물린. 그래? 아빠 이거 좀 물려. 다? 어 이건 내 형 거야. 아 좋네. 아 어우 좋아 똑바로 해. 오빠 이거 어떡하지? 아빠 줘. 주한이가 남긴 건 아빠가 먹습니다. 사한이가. 어 사한이가. 나도 되게 옛날에는 서한이 같이 먹었는데 오빠랑 결혼하고 하드 교육 받아가지고 요번에 지금은 맛있어서 먹잖아 그지?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거는 먹어. 아 이제 중국 땅물이 떨어졌네. 떡 먹어 떡. 떡 먹어 떡이 맛있지 떡볶이가. 원래 떡 엽기 떡볶이네. 근데 엽떡에 메추리알이 원래 없나 봐.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있어. 근데 소세지 몇 개 시켰어? 안 시켰어. 아 그래? 응. 엄마 뭐라고? 엄마 뭐라고? 소세지 추가 안 했어. 응, 나 소세지 아까 먹었는데? 응 원래 들어있는 거. 난 뭔가 재밌군. 먹방 재밌군. 우리 먹방도 재밌군. 숟가락 줄까? 왜? 숟가락으로 국물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 주먹밥에 이렇게 오뎅 싸가지고 하나 먹어봐. 그러면 그거 말고 주먹밥 이게 다야? 주먹밥이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양념이 왜 이렇게 안 진하게 보이지? 순한 맛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봐봐! 아, 약간 흰색이라서 진하게 보이는 거. 맛있어? 아, 너무 맛있네. 밥 말아 먹을 거야 아빠? 응? 밥 안 말아 먹을 거야? 밥 말아 먹어야지. 배불러. 밥 없어 이제. 아 밥 없어? 아 그럼 밥 없대. 그래 치킨이랑 다 마저 먹어야지. 짜잔. 잠깐만. 뭐 흘리지 말고. 야 주현아 여기 햄 소세지죠? 응. 까불 보고 싶어. 뭐야?
빼도 있었어? 응. 나 아까 먹었다 그랬잖아. 나 안 먹었어. 먹어? 나 사실 많이 먹었어. 나 두 개 먹었어. 그리고 봐봐. 여기 안에 또 소세지 있어. 아빠 숟가락 좀. 아빠 국물 여기다가 좀 먹을게요. 아 이제 배부르다. 배불러? 뭐 입고 볼게. 엄마. 응? 이거 좀. 아빠 나 커피 한 잔만. 국물 좀. 국물 좀. 사랑이가 떠. 숟가락으로. 어. 그렇지. 레시피는 그만 먹어. 레시피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엽떡이랑. 이거 아주 조화롭지.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좀 아, 맛있다. 잘 먹었네. 아, 배부르다. 남았다. 뭐 이거 뭐. 수환이 좀 컨디션이 좋은데? 그러게. 어. 조회수 폭발할 것 같아서 하나. 맛있다. 근데 자꾸 물이 막히네. 물 좀. 주연아 수환이 컵 좀 줘봐. 아 그때 우리 이거 허니콤보 찍었을 때 또 조회수 많이 나왔지 그것도. 로제 떡볶이? 그때는 로제 떡볶이랑 아 살살 치킨이었나? 허니콤보도 있었어. 살살치킨 허니콤보. 두 개 시켰었어? 이 두 개가 아주 되게 어. 대중적인. 그지? 여기까지 이거. 어. 음식이기도 하고 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것 같아. 왠지 우리 이번... 쿠키 영상으로 줄넘기 하는 것도 좀 몰릴까? 어?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쿠키 영상 딱 한 다음에 줄넘기 하나 둘 처음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 생각했어. 역시 내 친구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했었는데 어, 그 뒤에 쿠키 영상으로 운동하는 영상 찍어서 같이 올려 막 이랬는데 당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야. 역시 교환이랑 아빠는 통해 통해. 그럼 여기까지 한번 먹을까 주환아? 응. 여기까지 먹고 수환이 요거 마저 먹고 어. 난 딱 야리 있는 살이 가장 맛있어. 아, 마지막에 이거 원샷한 거 보여줄게. 어. 아 따가워. 야리 옷을 닦지 마 손.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무 운동하러 갑시다. 마지막에 무 구독 이렇게 좋아요. 오 우리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먹고 해서.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안녕.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방.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방. 오, 몇 개 했어? 200개? 오늘의 목표는? 1000개.
전개? 오케이. 화이팅! 아유, 산 너무 빨라서 너. 그 뭐야, 그 소리. 뭐 하시는 겁니까? 오! 어지러워? 오! 우리 주안이 청계의 순간? 이야, 화이팅! 안녕! 좀 걷자, 여보. 그래? 나나 아빠도 좀 걷자, 운동하자, 아빠도. 화이팅! 뿌잉!